진짜 인천 개오바다 진짜. 어, 내 자리잖아.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지? 뭐가 그렇게 한다? 내 자리 나오라고 한 거잖아. 아니 여기 앉으면 되잖아요. 자리가 많은데 왜 저한테 그러냐고. 내 자리가 여기고 너 자리가 여기인데 내가 왜 여기 앉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어? 짜증나 이럴 때마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냐고. 재현님. 어? 저 사가도 돼요 재현님 집에서? 어? 어? 오늘 제희. 제희님 떠나가지고 이제. 근데 왜 우리 집에 왜 사가? 제주 좀 자. 제가 일주일 동안 기분 안 돼요 대신. 재현아. 응?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잤대? 꺼져줘. 무심탐탐 우리 집을 노려. 재현님 이제 재인이 없어서 혼자 곡돌이탕 시켜서 행복한 시간 보낼 텐데. 나랑 같이 먹자. 너 외로움 많이 타잖아. 근데 잠깐만. 거지야 왜 이렇게 거지.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놀러 왔어. 한번 놀러 올 수 있잖아. 밥을 시켜 먹어. 그럼 누구 돈으로 시켜? 둘 중에? 진짜 둘 다 누가 더 불쌍한지 해봐. 카드 있어. 나 카드 있어. 아 너는 있어? 또 나라 사랑 그거지. 아 맞아 이거. 막 끼네 저거 막. 아 이거 동생 거예요 심지어. 야 너도 제이 거잖아. 너도 제이한테. 비싼 거. 뭐야 뭐야? 5억짜리 5만 원. 예보링! 어 근데 대인이 봐버렸다. 아, 근데 제이님이 가기 전에 재현님한테 카드에 돈 많이 넣어준다 했잖아요. 아 진짜? 어, 나 그럼 너네 집 잘래. 아 좀 꺼져. 아 이틀만. 아 안산 너무 멀어. 안산까지 가기. 아니 근데 어차피 오늘 제이도 없고 하자. 아니 하자가 아니라. 오케이 가자. 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식 사줄게. 족발. 어 장충동. 장충동 왕 족발. 이거 사줄게. 저 좋아한다. 좋아한다. 가자 그럼. 진짜로? 지금 바로? 뭐야 가는 거야? 너 사라? 아 살게 진짜 나 살게. 형님도 뭐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저도 가도 돼요? 은근 네, 좋은데? 같이 가야죠. 내가 오늘 제이 자리 꽉 채워줄게. 왜 이렇게 신나냐 너? 어 나 남의 집에서 오랜만이지. 좋아? 어 좋아. 술 산다? 좀만 사. 알겠어. 제가 좀만 먹을게. 오. 아니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마다 우와우와 이지랄해. 나 족발 시켰어? 어? 어 시켰어. 와. 맥주? 소주? 내가 삼. 와? 이건 내가 살게. 너가 족발 샀으면.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루 밤 실내 지잖아. 아, 뭐 얼마나 깽판을 치려고 해. 응? 그거 많이 샀는데 씨. 아, 왜? 아니 그 제이가 먹을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와. 어, 너 다른 카드가 있다? 진짜? 어, 나 진짜 카드. 나 버리는 카드 있대요? 나라 삼, 나라 삼.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나 그거 회사에 두고 왔어. 아, 미안해. 아, 이거 내가 진짜 살라 했는데. 아, 이 새끼. 이런 아니, 그거, 아, 야, 그 족발은 내가 살게, 진짜. 해주 됐어요?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현님도 감당했나요? 이 새끼, 가짜 카드가 있네. 아니야. 나라 사라 카드 있잖아. 있어, 있어. 그걸로 해. 알겠어. 그건 내가 살게. 맞아, 친구야. 어. 저요, 저요. 벌써 시간이 왔다. 오, 야, 오, 뭐야. 어서오세요. 어우, 좋다. 야, 재열아, 너 혹시 안 입는 옷 없냐? 나 주라. 아니, 아니, 그니까 진짜 평소 안 입는 거. 아, 가질 거? 어, 아, 그냥 혹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건 없긴 해. 아, 그래? 저거 패딩 많이 입어? 어, 나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야 이거 좀 우와 닭강살 뭐야? 나 이거 좀 가져가도 되냐? 아니 아니 나 너 안 먹으면 너네 안 먹으면 어 그래? 아 먹는 게 아니라 가져가도 돼? 가져가. 진짜? 우와 소고기는 뭐야? 소고기도 안 먹냐? 아, 소고기는 먹어. 먹어? 소고기 얘기하니까 바로 눈 번뜩 봤어요? 와 감사하자. 아 형님 감사하시죠. 네. 아유 기획팀 화이팅! 사실 내가 대익이랑 이렇게 막 집에 올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닌데. 그냥 오늘 친해지려고 온 거잖아. 아, 왜 그래? 와, 서운해! 이 녀석! 어, 뭐 있어? 바로 앞이네. 야, 카드 줘. 응, 줄게. 카드 줘봐, 뭔데? 형, 그, 버카. 버카.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아니, 재현님, 일주일 동안 쓰셨는데, 5만 원으로. 8만 원인데.
적당히 시켜야지 개새끼야. 잠깐만요. 그럼 저. 야, 내 거짓이야. 아니 둘 다 돈이 없어가지고 좀 잠깐만요. 아 형 제가 살게. 아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 진짜. 안 살 거다. 아 살 거야 진짜로. 아니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8만 원 써도 되나? 아 내일 시부로 해줄게. 어? 네? 어? 아니 형 긁어주세요. 어? 아 아니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왜 네 카드 눌렀어? 어두워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헷갈렸어. 아니 나 이게 눈이 안 보였어. 와 송대기 샀다. 와 샀네 처음이다. 아니 돈이 있네요 8만원은. 있네. 이제 한 6만원 정도 남았겠다. 아니 비슷해 먹어라. 조회수 안 나서겠다. 야 8만원이면 너 너 생활 한 달 한 달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아 여기 사람들 불렀다가 파티하고 싶네.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 이 아이? 나 아이야. 아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파티하고 이런 거. 아 근데 성격이 좀 바뀌어 술 먹으면. 원래 맞아. 그 전에는 이었는데 사고 있고 나서 아예 바뀌었어. 아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응 예전에 나도 한잔 하자. 아 그래 한잔 하자. 나는 진짜 대익이랑 이제 겉으로만 친하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적 없으니까 얘를 잘 모르긴 해요 제가. 맞아 맞아. 그리고 얘가 입벌구라서 그 진심을 알기가 좀 어려워. 인간 자체가 하나의 어그로 덩어리 같다고 해야 하나? 진심을 좀 듣고 싶어 사실. 그래서 나 원래 진지한 걸 좋아하거든 나는. 아 그래? 오글거리지 않아? 진지한 거? 사람의 진심이 뭐가 오글거려. 진심인데. 아, 그래서 나는 사람이 대할 때 항상 이걸 물어봐. 너는 꿈이 뭐니? 그레이야? 넌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지금은 다시 이 분야에서 탑 찍어보고 싶긴 해. 왜 근데? 나는 돈보단 명예였긴 해. 명예가 필요해? 필요하기보다는 내 삶에 지탱해주는 이유? 원동력 같은 거지. 근데 나는 좀 그거야. 내가 최고임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랑함으로써 되게 뿌듯한 게 난 많다고 생각했거든. 난 그게 좋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좋아. 내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게. 명예롭고 싶다. 난 그러고 싶어. 우와, 그 엄청 힘드셨겠네. 어떤 게요? 아, 네, 너무 미안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뭘 난 좀 약간 좀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욕심, 난 이 보상 심리가 더 컸던 것 같아.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도 빚지어서 그냥 살아갔었는데 할머니 곁에서. 언제부터 안 계셨는데? 23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23살에 이제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내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셔서 이제 갑자기? 췌장암이 그 말기 때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돌아가셔서 그냥 약간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빚 그냥 캐피탈도 땡겨보고 뭐 그런 빚에 쫓겨 사니까 그때 알바했던 게 1943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카메라를 만지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건데 공장 다니면서 2시간씩 자가면서 편집하고 안산 가서 또 애들이랑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운 좋게 술 게임이 터져가지고 이제 잘 된 케이스였지. 근데 이제 아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열심히가 이제 좀 독이 됐던 거지 나 입장에서. 약간 너 여유가 없었구나. 여유가 없었어. 뒤를 안 보고 이게 결국엔 뭐 내 욕심으로 그렇게 된 거긴 하지. 나는 돈을 되게 벌고 싶었어. 이게 왜냐면 아, 왜? 부모님 헤어진 이유가 돈이었거든. 아 그러면 또 꿈이야. 왜 그렇게 내가 못 그랬어. 아니 야 아 술 더 마셔. 어 아 이제 진지한 얘기 했더니 너에 대해 너무 다 알아버렸어. 아. 시시해. 아니 아 존나 싫어. 아 싫어. 아 아니야. 아 씨발 오줌 싼다. 아 미안해. 오줌 싼다. 아 미안해. 빨리 오라고. 어, 어 아니야 바지 입어. 아 아 알겠어. 아니 씨발 빨리 오라고.
쭉. 쭉. 뽑아버린다. 빨리 와. 못 찍겠다. 재열아 앉아. 야 PC방 가자. 원래 하루에 게임을 한 번씩은 꼭 해야 되죠. 네, 안 하면 좀 못 자요. 빨리. 존나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갈게 갈게 갈게. 아 취한다. 아. 그러지 마. 아 나 근데 감기 걸려갖고 진짜 이게. 안 돼 안 돼. 독감이야. 안 돼 안 돼. 아 그럼 PC방 갈래? 어 그래. 짠. 진짜. 진짜 아니야. 누가? 아! 오! 아미야. 아, 나 멋있게 가져오려다가. 나 진짜 이건 아, 처음이야. 연주에 나와. 와. 아니, 나 진짜 나도 모르게 나왔어. 아니. 아,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갈래? 우리 집에 나가서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한번. 너 노래방 못 가잖아. 아, 힙합이잖아. 알잖아, 존나.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 너의 인생사는 힙합인 거 알겠는데. 내가 진짜 호미들이야. 아. 아 내가 93년생 호미야 내가 진짜로 밑바닥에서 아 너도 알잖아 우리 아... 같은 이 호미 우리가 호미 아니야? 그래? 호미들은 그래도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밑바닥에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호미인 거야. 아씨 아니야 나 여기 한번 찾으려고. 아 진짜 아니 나 복수다 이 새끼야. 너 랩 잘해? 아 난 좀 하지. 아 보여줄 수 있어? 어, 어 아, 그럼 어, 영비 영비 느낌으로 좀비 댄스 빅키 베스트 브로우. 어어어 느낌 있는데? 지현이 좀 빨리 뭐 주제. 주제 권기동. 요 권기동 아무 감도 없으면서 존나 아는 척해 개새끼. 오 권기동 여기 민심 잡지 못해. 권기동 오 그런 너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런 거 안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에이 땡땡 권기동. 제가 땡 가사를 칠라는데 저기도 이렇게 하면 제가 무슨 가사를 쳐요. 야, 이게 존나 중요한 거야 힙합에. 아. 내 오른손에 아이스 내 왼손에 아이스 얘 오른손에 쇠고랑 찰 뻔했어. 너는 지금 오른손에 쇠고랑 비슷한 거 찼어. 야 가자 가자. 나 여기 잘래. 나 이제 졸려. 너 졸리지 진짜 약간. 왜 이래? 심해요? 나 용돈해. 씨발 어. 대리기사비다. 어. 너 안 가 안산? 안 가지. 한잔하자. 야야야야야. 아 진짜 영감이 빡 돌아. 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너 필요한 거 있어? 대형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나 또 외로운데. 진짜 잘해보자. 오케이. 나 잘할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